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요파파님 오셨어요. 요파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하실 거예요? 아니, 이름 악보가 안 보여요. 오프닝 이벤트 같은 거. 계속 그러고 하면 안 돼요? 코가 살짝만 근질려. 옆으로 하고 그러면 90년대 사이버 가수 스타일로 해야 되는 거 스타일이 안녕하세요 바리스타킨님 오셨다 아니, 바리스타킨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바로 하는 걸로 괜히 준비한 것도 없는데 컨셉 잡아본다고 머리 좀 아, 바꿔봤습니다. 하록 선장은 뭐예요? 응? 하록 선장이시네요. 하록 선장. 모르겠어. 슬기님 헤어스타일이 멋지네요. 괜찮죠, 이거? 저 A 좀 주세요. 케이트님 페북에서 물병 보고 근데 솔직한 얘기로 좀 미친 것 같아요. 아니, 그거 페북 검열에 걸리지 않나요? 좀 미친 것 같아, 이 친구. 그거 사진 내려야 될것 같아. 아니야. 내가 내 친구 몇 명한테 보여줬거든. 응. 그거 그랬더니 전체 공개 아닐걸요? 전체 공개 아니야? 응. 아, 그래? 그럼 어떻게 보신 거야? 아, 1촌이신가? 아, 1촌 아니지. 1촌이래요. 싸이야! 도토리 주세요. 연식 나오죠? 최대한 가리세요. 아, 나? 누구신지 모르겠네, 나 근데. 최대한 가리면 요파파님. 이렇게까지 되는데. 괜찮지? 자, 우리는 바리스타님을 위해서 인연을 준비했는데 전연도 아니고, 근데 2년도. 최대한 가리라니까 안 해. 는 농담이고 하죠. 내가 엊그저께 줄 갈아서 계속 바뀌어요, 소리가. 그래? 아, 줄 갈았구나. 해볼까요? 이거 근데 어떻게 하냐면 쭉 가서 여기 달새뇨 있어요. 그대로 다. 코다 타고 뿅. 여기 뿅. 겁나기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후회 중이에요. 농담이에요. 전연 말고 2년 해볼까요? 해볼까요? 바로. 바로. 자, 그러면은 그 해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인트로가 뭐가 이렇게 많나요? 저거 나름 그건데. 하지만 나는 초견이 좋으니까 할게요, 그냥. 좋긴 개뿔이 좋겠지만은.
아 가래가기. 일부러 그런 거잖아. 헉, 두 분 헤어스타일. 어 훈디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졸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프닝 헤어스타일 접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오프닝 헤어스타일 좋은데? 아, 저 앞에서 머리 걸리적거리는 거 엄청 싫어해서. 아 그래요? 응. 베리스타킹님 나갔다 다시 왔어. 자 그래서 이 노래 뭐... 감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하셨다. 요 파파님 감사합니다. 허. 아, 머리통으로 치여. 너무 감사합니다. 머리통이 뭡니까, 교양 없이. 그 머리통이 이제 뭐예요? 머리. 머리는 그냥 이거고, 머리통. 이건 머리털이죠. 근데 그렇게 보통 얘기 안 하죠. 또 한 번에. 실수. 그 방송이 나올지도. 아, 아니야. 아. 그거 자꾸 우려먹고 있어. 좋아하고 있잖아. 아 누군가 나랑 공감해 주는 데서 굉장히 위안을 느꼈어.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케이트님도 노래 한번 하죠. 우리 컨텐츠도 점점 고갈돼가고 있는데. 아 네, 네. 두 분이 부부세요? 아니 부부 아니에요. 부부 아니에요. 네. 부부 아닙니다. 기분 나빠요. 부부 아니에요! 부부 아님! 자 저희는 부부가 아니고요. 아까 정선호님 라이브 잠깐 봤습니다. 말투가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자 오늘도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예. 아니 저는 연주하는 것만 봤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한번 이렇게 딱 눌러봤는데 되게 힘들어 보여서 눌렀는데 갑자기 여러분! 내 다음 곡은! 솔직히 저도 그런 거 생각했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저 그런 목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예 여러분 이번 곡은요! 막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멘트가 은근히 재밌던데 공감할 수 있는 재밌는 멘트였어요. 은근 어울리는데 미녀와이어서 미야 미 미야 돈이 없어서 결혼 못했어요. 어? 하지 마. 아 왜? 감사합니다 매력 있어요. 가지마 누구 가지마야? 가지마. 저는 항상 연주만 네. 보다가 멘트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그럼 그런 스타일로 해볼까요? 자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무엇일까요? 정선호씨 비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아 얘 다음 곡은 막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계속. 아니 나는 연주하시는 거는 몇 번 봤는데. 그니까 나는 연주하는 것만 봤는데. 근데 멘트는 처음. 멘트 처음 봤어요. 상당히 하이톤이셔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의외로 좀 젊으신 게 아닐까요? 나이를 가늠하기가 힘들어 그분. 그냥 제 또래 정도이신 것 같은데. 그런가? 아니면 한 20대 후반? 그 정도 아닌 것 같아. 네. 그럴 수도 있지. 궁금하다. 이거 하시는 거 보면은 나보다 형일 확률이 높아요. 아 그래요? 그 개미 형 있잖아요. 개미. 개미라고 하면 모르겠구나. 그 박주원. 그 집시 기타리스트 박주원. 그 형. 그 형 같은 그런 정도의 기타 때깔이 나오려면은 좀 이제 시간이 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거 해요. 진짜. 어린 친구들은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야 의외로 좀 젊을 수도 있어.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 정성호 씨 나이요 나이대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헐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갔어?
지금 시각 현재 1시 4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고 유재하 형님의 그대와 영원이라는 곡입니다. 사실 이 곡은 수많은 리메이크를 거친 곡으로 유명하죠. 아 진짜요? 그쵸. 오빠 한번 하세요. 응? 노래하셔야 돼요. 에, 사실 이 곡은 제가 누나 결혼식 때 축가로 피아노 치면서 해줬었어요. 진짜? 제가 그냥 집에 악보 팔락팔락한 거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이 노래 이제 유재하님이 했을 때보다 오히려 유명해졌던 건 이제 이문세 아저씨가 했을 때. 아. 이문세 아저씨가 했을 때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김민종. 나 테이프를 샀었거든요. 아 진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때. 그대와. 그대. 자꾸 가래가 껴가지고. 근데 그 아저씨 그 엑스트라 트랙 같은 게 있었거든요. 어. 근데 거기서 이제 술자리 막 소리 나고 막 아 한잔해 막 이런 거 막 술 나면서 이제 김민종이 불렀던 노래가 그대와 영원이었고요. 아 진짜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위에 놓여 있는 거는 김범수가 부른 거죠. 진짜? 예. 원래 이 노래가 시킨데 김범수는 지랄라 쳤다고 잘라셨다고 예 디키로 불렀죠. 예. 근데 목소리 같아. 톤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딱 맞게. 그쵸? 이거 뒤에 굉장히 괜찮은데 피아노. 아 진짜? 그때 연습했었는데 지금 못 칠 거예요 아마. 그냥 코드만 칠게요. 아니었는데요.
굉장히 힘드네요 이게. 꼬든지님 오셨다 하셔. 엄청 예쁘신 분인데. 꼬든지. 루시제이님 안녕하세요. 루시제이님 안녕하세요. 루시제이님도 엄청 예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랬네 남자가. 남자라도 예쁘면 좋은 거겠지요. 지요. 찬호박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채널님. 오채널님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채널 예님 안녕하세요. 샤넬. 샤넬. 찬호박님 안녕하세요. 찬호박님 어제 오셨는데. 차이나 리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제 찬호박님 야구에 관련된 분이냐고. 짝짝짝. 찐짝짝. 찐짝짝은 짝짝을 찐 건가요? 아니 이게 열받는 게 악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이거 애들 레슨 할 때도 가르치는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은 코드가 전부 이렇게 분수로 잘려 있죠. 네 이거. 작곡가가 주는 악보 아니면 이렇게 안 줘요. 굉장히 보기 힘들었습니다. 아 진짜? 봐봐 전부 분수야 분수 아닌 게 없어 지금. 분수라고? 예 전부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G 메이저 7으로 써야 되는데 B 마이너 4 G라고 쓰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아. 근데 작곡가들이 가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보이싱을 요구할 때. 식사했어요? 식사 저 했어요. 저는 뭐 그냥 빵 조각이 하나 먹고 나왔어요. 사실 어제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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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님 오셨네요. 뭐 하는 거야? 나 그거 했었다니까요? 뭐? 브레이크댄스? 어제 브레이크댄스 했다고요? 이거 알려드릴까요? 이게 몇 단계로 구분돼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근데 방금 하나, 뚜둑 소리 냈어요 둘, 셋, 조심하세요 넷. 방금 뚜둑 소리 났어요 뚜둑. 아 안 되네 이게 고등학교 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유연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손이 딱 이렇게 네. 되는 순간 저한테 담배 냄새 확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그 옆에 사람이 자꾸 펴가지고 저는 안 피거든요 아일러브 땀님 안녕하세요 땀님? 아일러브 아톰님 안녕하세요 아톰 사실 이 친구가 웨이브를 되게 잘해요 안 해요 제가 괜히 아니요. 막 이러고 막 담배 냄새가 네. 꺾을 때마다 네. 담배 냄새가 꺾답네 이렇게 들어와요 깜짝이야 턱 아톰이야? 이건 울트라맨이거든 아 케이트님이시다 누구세요? 아시는 분 아니었어? 자주 들어오셨어 아톰님 아 진짜요? 응 I love 아톰 어?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죄송합니다 사람이 무심하고 기억 못하고 아 골치 아파 골치 아파 누군데요? 아일러브 아톰님 어떤 분이신데요? 아일러브 아톰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님 그러고 말고 좀 더 자상세하게 어떤 얘기를 하시고 가셨냐고요 제이스 제이스님 오셨네요 제이스 제이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락롤러네스 안녕하세요 락롤러네스님 안녕하세요 잘 꺾어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어설프게 오빠가 잘 꺾는 어설프게 이러다가 오빠가 잘 꺾는다. 이 친구가 웨이브 한번 해가지고 사실 피터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피터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소렌트님 안녕하세요. 네. 이게 옆으로 보면은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가르쳐줬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뭐 훨씬 잘해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죠. 뭔데요? 몸 웨이브. 나 그거 못해. 네? 응. 콘텐츠 살려야 돼 빨리 해. 이렇게 목부터 하라고? 응. 이거? 잘하죠. 아, 뭘 잘해? 잘한다니까? 허리 아파, 허리 아파. 허리 아프대요. 유리 몸이에요. 유리. 의장 청청청청. 아렌 로벤 같은 느낌이죠. 갑자기 방송하고 말고 브레이크 댄스 하고 있어. 오늘은 그냥 왠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네요. 어머.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케이트님. 무슨 말을 하실까 궁금해. 아이고 궁금해라. 웨이브. 케이트님 웨이브.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못 봤어? 못 봤어?
한번 더 와야 드려 그냥. 열심히 했는데. 해봐. 별 이상한 걸 권장하지. 할게요. 다시 못 봤어 내가. 예, 잘하시죠. 다시 하고 싶어져 개발해? 완전 까먹구만 잡는 거. 이래서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현악기 아니에요. 현악기는 좀 아니고. 근데 이제 뭐 여기 또 이 악보 있잖아요. 이거 사랑해서야 악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불륜 노래 같죠? 그거요? 근데 나 옛날에는 한 거의 7, 8년 전만 해도 예식장 가면 항상 축가로 축조로 저는 이걸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 진짜 많이 했었지. 신부들이 그렇게 울어요. 울었다고? 어, 그렇게 울어. 최근에 내가 이거 하면은 안 좋아할 텐데 별로.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거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진짜 10년 전만 해도 이거밖에 안 했어요. 이거 진짜 축가로 이것만 했어요. 이거. 사랑해서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이 해서. 이 곡은 김광진의 이집 My Love My Life 1998년도 6월 달에 수록곡이고요. 98년도예요? 나중 잔잔히 흐르는 감정을 읊조리는 듯한 느낌의 노래로 한동준 3집에서 먼저 불려졌다네. 한동준 노래잖아요. 근데 여긴 다 김광진이라고 돼 있어서 의아했는데. 예. 감사해요. 어쨌든 김광진은 작곡가로 유명하니까 김광진 데뷔곡 뭔지 알죠? 뭐예요? 나는 알지롱. 뭔데? 아, 틀릴 수도 있는데. 뭘까요? 질문. 자, 여기서 퀴즈. 퀴즈. 작곡가 김광진, 아니 작곡 겸 가수 겸 하는 그 김광진 씨의 데뷔곡은 무엇일까요? 10 9 8 7 5 4 3 2 1 0. 그럼 뭔데요? 왠지 틀릴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왜 이런 건 했지? 뭐라고 알고 있어요? 난 마법의 성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더 클래식 활동할 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대. 초기 작품은 맞으니까. 그거 하고 그리고 이 아저씨가 증권했던 건 알죠? 몰라요. 아, 잘 모르는구나. 이 아저씨 서울대인가 그래요? 연대인가? 아, 맞아. 네. 그래가지고 뭐 경영인가 뭐 이쪽이어가지고 그때 한참 떴다가 더 클래식으로 이제 좀 힘들었잖아요. 막 IMF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수 접고 그 아마 애널리스트. 근데 왜 이상한 미소를 지으세요? 애널리스트 하면서. 분석가는 왠지 좋으니까. 뭘 분석할까? 그 애널리스트 하시다가 그때 아마 억대 연봉이었을 거예요 계속. 굉장히 유능하게 그러다가 아마 2007-8년도쯤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셨던 걸로 알죠. 사실 제일 유명한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아, 찾아보셨네. 졌어. 아, 내가 졌어. 확실해요? 모르잖아. 뭐 모르지. 근데 왠지 진 것 같아서. 사실 이 노래가 제일 유명하죠, 요거.
갑자기 해가지고. 저는 이 노래 잘 몰라요. 예, 잘 몰라요, 이 친구가. 오. 사실 그런 노래 있거든요. 어디 가서 연주할 때 치면 시작부터 끝나는 노래, 그런 노래 중에 하나예요. 시작부터 끝나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어딜 가든지 간에 가가지고 여기까지만 치면서 보자 이러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요? 그런 노래 몇 개 있어요. 어쨌든 괜히 김광진 편지 들려드렸네요. 사랑의 사약 하기 전에. 그 편지야? 김광진 편지. 이 노래에 대한 사연은 텔레비랑 라디오 같은데 겁나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뭔데? 케이트님을 위해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혹시 틀린 내용 있으면 좀 짚어주세요. 루체리님 안녕하세요. 어? 루체리님 안녕하세요. 미시간대 경영대학원 속사. 근데 경영. 박수. 맞아. 아,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원래 그 오래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나 봐요. 몇 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8년인가 10년인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여자 집안인가 거기서 아마 반대를 했을걸요. 굉장히 확신하지 못한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근데 그랬었는데 이제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자가 이제 여자가 선을 봤어요. 집에서 이제 시켰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선을 졸립다. 예, 잠 깨시게 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예, 그래가지고 선을 봤는데 남자가 너무 괜찮은 남자였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조건 좋은 남자, 괜찮은 남자 결혼할 것인지. 당연히 가야지. 아이고, 앞날이 100세 인생인데 무슨 집안에서 반대하면 하면 안 돼요. 그렇다네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요. 괜히 어른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야? 뭐 그렇다네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김광진은 그때 좀 별 볼 일이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김광진을 선택했어요. 선택했고 그리고 그 남자가 이제 외국으로 같이 떠나자고 했었어요, 이 여자한테. 근데 아, 나 같으면 바로 갔겠다. 네. 근데 이제 여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 남자는 이제 떠난 거죠. 갔어? 편지 하나 써주고. 아, 진짜? 그리고 그 편지가 묵혀 있다가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청소인가 뭐 하다가 김광진이 발견을 했대요, 그 편지를. 아. 그래가지고 편지를 읽어봤는데 이게 시 그냥 시인 거야, 완전히 시.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거의 갖다 쓴 거래요. 그 남자 진짜 짜증나겠다. 편지 써줬더니 사람 뺏기고 돈 벌게 해주고. 그러니까. 발런티어네 완전히 이건. 불쌍하다. 어쨌든 이런 일화 굉장히 유명해. 라디오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했었고. 김광진 하면 툭 하면 이 얘기하는데 근데 가사 너무 예쁘거든요. 별로. 안 예뻐요? 아, 이런 희생적인 가사 안 좋아하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별로 잘 몰라요 사실 가사를.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그래, 괴롭히지 말고 빨리 떠나. 하고 싶은 말 하려던 말 이제는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그대여 포기하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빨리 가지고. 기나긴 그대 침묵을 이별로 받아두겠소. 해녀 이맘 다칠까. 저기다 대고 내 나한테 접어두어. 오, 사랑한 사람이여 더 이상 못 보아도 사실 그대 있음으로 힘겨운 날들을 견뎌왔어. 안 할게요. 네. 하여튼 뭐 이런 가사가 있다고 케이트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 빨리 떠나지 뭐 그렇게 후우절지 그런 거야. 아니지, 쿨한 거지. 편지 하나 두고 딱 떠나면. 아니 근데 그 편지 자체가 짜증난다. 요즘 남자들 같으면 허리 이렇게 싹둑 해버릴걸? 아, 그럴 수도 있지. 하도 무시무시한 세상이라. 그러니까. 밤길 조심하십시오 다들. 저도 조심하거든요 심지어는. 사실 집이 얼마 전에 광주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원래 밤마다 걷기 운동을 했어요. 안 한 결과 이렇게 불었는데도 못한 이유가 무서워서 못했어요. 몇 번 시도해서 나갔었는데 시골의 국도인데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내가 잡혀가도 아무도 몰라요. 안 잡혀갈 것 같죠? 근데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성인 남자 튼튼해가지고 어디 써먹을 데가 많다 이러거든.
헤어져야겠네요. 지금 반갑어요. 케이트님 아주 반갑습니다. 안 어려요. 심지어는 이 친구 어리다 어리다 넌 어려서 알만큼 아는 친구 이게 액면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이거 아, 안 어리다, 어려요. 어리다. 이 친구 안 어립니다. 아, 어립니다. 바리사킴님 신청곡 또 해주시면 또 해드릴게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시고요. 그 저희는 이제 오늘 굉장히 아코디언이 하기가 싫거든요 지금. 저거 하자.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그 지금까지 주저리주저리 했던 거에 친구들 네. 왜 이렇게 울었나? 어? 이걸 내장이 나대? 이걸 듣고 누가 울어 근데? 나 되게 많이 울었어. 이거 어디 불륜 카페 같은 데 나온 노래 같다니까. 화투 이것도 전체 다 할 거예요? 아 이렇게 놓고 하자고? 응. 나는 이거 하고 치우려고 그랬지. 그냥 놔둬 저기. 아 이거 너무 멀어요? 보기? 아니요 안 멀어요. 눈 좋아요. 난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 잠깐. 뭐 인트로도 있었어 이 노래? 응. 자 그러면은 한동준 혹은 김광진의 사랑해서야 네. 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치면서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마탱이가 완전히 갔구나 했는데 예, 낮은 음자리표 아니라 높은 음자리표였죠.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낮에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지적 감사해요. 여기까지 가다가 있으면 난리 날 뻔했네. 자 다시 갑니다.
네. 예. 가마돌님. 님은 결론적으로 안 계신 걸로. 네. 왔다 갔다 하신 걸로. 예. 엔딩이 뭐 이러죠, 근데? 최대한 악보대로 친 건데, 엔딩이. 맞아요. 원래 미래 파지레도 이러고 끝나요. 굉장히 쎄하네요, 엔딩이. 쎄해요? 근데 이 노래 정말 결혼식장에서 너무 많이 연주해가지고. 요즘엔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했던 그 엄청나게 맞아요.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많이 했어요. 사랑해서의 악을 이렇게 또 들려드렸고요. 지금 현재 시각 40, 방송 시간 45분 02초를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2시 감사합니다. 20분 19분 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쯤에서 좋아요, 슬슬 감사해요. 막장구 감사합니다. 하나 하고 찡해요. 예. 감사합니다. 따뜻하시네. 예. 찡해요. 찡. 그러면 뭐 우리가 들려드릴 무언가가 하나 더 있을까요? 뭐 있긴 있지. 근데 이게 악보가 너무 많아, 그렇지? 이런 거 할까? 좋아할 것 같아, 오빠. 이 세상에 이 집에 있었어. 하나밖에. 그치, 좋아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거 딱 좋아할 줄 알았어, 오빠가. 짝짝짝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버거 또 버거. 하면서 노래 불러요. 또 쳐다봐도 몰라요, 잘 노래. 그리고 지금 아코디언으로 소화를 할 수 있을까요? 코드는 쉬워 보이긴 하는데. 이 세상에 이거구나. 이 세상에 하늘밤에
이번 시간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아의 사랑이에요. 네, 갑자기 있어서 해봤어요. 네. 그리고 딴 데로 가려다가 또 쿠사리 먹었어요. 응? 아니 쿠사리가 아니라 알려준 거지. 아, 알려주지도 못해.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입장은 알려준 거다. 어, 알려주는 건데. 근데 나는 알려주는 거 치곤 좀 격하지 않냐 말투가.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참이야. 왜 또 레전드 방송 하나 찍게? 아, 어떻게 네. 그러면. 하여튼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잖아요. 예. 끙끙거려. 알겠어. 네. 그래서 나훈아의 사랑을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아, 이게 흘러가는 게 다르구나 시간이. 네. 예요. 또 시간이 이렇게 후쩍 지나가 버렸네요. 후쩍 지나가 버렸네. 갑자기 스트레스. 다른 분들 켜놓고 뭐 하시나 봐요. 그쵸. 저 업무 시간이고 막 이러실 거예요. 그 몰래 켜놓고 계시는 거. 그쵸. 그런 거. 시간대가 많이들 못 보시는 듯. 예, 뭐. 네. 사실 저희가 일하는 시간대랑 많이 틀려서. 저희는 뭐 항상 사람 제일 없는 시간대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와, 또 3시가 다가오네요. 3시에는 또 레슨 있죠. 그 아주머니들 아코디언 레슨 해드려야 돼가지고. 근데 너무 빠른 속도로 들어. 응? 너무 빠른 속도로 아줌마들이? 그럼 참 할만한가 봐요. 발리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늦는 거. 아니 무슨 입시생처럼 연습을 해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맨날 오면은 미리 와서 연습하고 계세요 그분. 그거 말고 또 그 어리신 분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장난 아니야 지금. 장난 아니고. 원래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뚤어지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말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다들 조용조용하시네요. 감상하시는 분위기. 괜찮아요. 뭐든 좋습니다. 뭐 딱히 뭐 방송 접기 전에 하실 말 있나요? 저요? 죄송합니다. 왜? 아니 뭐 후사이 먹었다 그래가지고. 아. 아니 뭐 그냥 농담한 건데. 아닌 것 같아. 말투가. 아니 농담인데 뻔히. 나 기분 나쁘면 표정이 굳어요 그냥 바로. 아 맞아. 그 방송이 그때 그래가지고 떴지. 삭제해야 되겠다 그거. 안 돼. 나의 치부를 더 이상 거시기 할 순 없지. 빨리.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하면서 마칠까요? 이제 고개 들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 나무늘보처럼.